진한 희한이. 아까 폭포에서 떨어져 뒤진 거 아니었어? 아무튼 구웠다 구워. 내가 봐도 존나 카리스마 있어. 이러니까 여자들이 뻐기가지. 안녕하세요 소녀들, 첫번시는 사나이 우기라고 해요. 야, 가위가 붙인 사람들 다시 버리고 오기. 헐, 안 넘어진 거 가위가. 홍이의 첫사랑? 아니 그렇다고 진짜 갖다 버리냐 이 나쁜 놈들아. 괜찮으세요? 고맙습니다. 진짜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아. 이쁘다.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? 어머, 어쩌다가. 당신은 절 구하기 위해 내려온 천사님인 게 분명해요. 제 남은 목숨 당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. 이건 운명이에요. 절 가져주세요 천사님. 어머, 뭐야, 별 재수가 없을라니까 미친 새끼. 잠깐만요 천사님.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? 야, 웅아, 아직도 밥 못 얻냐? 지치야, 미안. 지금 바로 갈게. 안녕하세요, 신라입니다. 좀 꺼지라니까. 초면에 꺼져. 지호야, 저 새끼 담글까? 어머, 죄송해요. 아까 전에 어떤 걸맹이가 직접 걸어서. 거기 두 분만 오신 거죠? 당연히 아니죠, 천사님. 여기 맛있는 사나이 우기도 있어요. 뭐야, 이 새끼 아직도 살아있어? 방금 말한 걸맹이가 이 새끼 말하는 거예요? 그래요, 저 징글징글한 새끼. 아니, 저 나쁜 아이 말이에요. 아, 제가 나쁜 아이예요? 그렇다면 벌을 받아야죠. 천사님이 혼내주세요. 저랑 결혼내주세요. 혼내줘, 결혼내줘. 라임 치렸다. 천사님 제 센스가 어땠나요? 반하셨나요? 혹시 총이랑 총알 남는 것 좀 있을까요? 저 개새끼 싸버리고 이 시리즈 끝내버란 게. 리얼 포켓몬스터 다음 이야기. 개바운 기술이 인성? 포켓몬들을 괴롭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. 그때 두벅초 한 마리가 탈출을 시도하고 그 뒤 이슬이가 바짝 쫓게 되는데 과연 불쌍한 두벅초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? 그럼 다음에 보자고요 우리 사망님들.